리본 언니랑 커트 언니랑 같이 이야기와 놀이를 할 건데 우리 리본 언니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치? 반가워요. 리본 언니랑 함께 놀이를 하려고 언니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건데 이게 뭘까? 벽돌? 땡! 틀렸습니다. 지점토? 아니 땡! 틀렸습니다. 나도 몰라요. 두부 같지만 두부가 아닌 건데 이걸 갖고 우리 리본 언니랑 나랑 같이 놀 거야. 자, 이걸로 토토토토토토 이제 깰 건데 누가 먼저 깰까 시합해 볼까? 재미없어 보이는데. 어? 재미없다고? 자, 준비 시작하면 이거를 토토토토 하면서 깰 거야. 알겠다. 자, 누가 먼저 깨나 시작. 어, 잘 안 깨진다. 오늘 깨야 돼? 어, 그렇게 나는 모르겠는데. 마치 이 보화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 리본 언니나 나나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그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힘들고 잠 좀 자고 싶고 너무 덥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떨까요? 자, 우리 리본 언니 어때요? 오늘 보석을 찾아서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 기쁨을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주일도 기쁨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신나요.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까요? 안녕.